관광지인인데요. 네. 오늘 국회에서 이상민 탄핵 서초안 가결됐잖아요. 네네.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충분하다고, 그 한 사람만 처벌하면 가능하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어떻습니까? 일단 오늘 뭐 처리된 거는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거고, 이후에 절차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으로 네. 이루어지겠죠? 예. 네. 저희 시민대책회의에서는 이상민 장관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을 포함해서 네. 법이 정하고 있는 그 재난 대응 체계에서의 네. 책임자들에 대해서 그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네. 오늘은 국회가 장관을 예. 국회 소임을 다 한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근데 이후에 과정 지켜볼 거고 그 예.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게 하는 활동들을 이어나가겠습니다. 예. 시장인 분이죠. 그렇죠. 이제 시장이죠. 예, 그렇죠. 예예. 감사합니다. 그럼 우리 예예. 시민들 더 그럴수록 똘똘 뭉쳐서 함께 예. 예. 해주는 거 예. 함께 하는 함께 거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예. 예. 알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추운데. 예.